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동화 속엔 대나무가 치는 망산이 있고 드넓게 펼쳐지는 들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 경주 율동마을입니다. 오늘 메이드 인 경북에서는 우리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전통 항가를 만드는 기업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율동항가인데요. 벌써부터 한가 튀겨지는 냄새가 가득한데 저와 함께 가볼까요? 천년고도 경주의 율동마을. 이 마을 기퉁이에 자리한 우리 고장의 향토뿌리 기업 율동한가를 찾아가 봤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우리쌀로 전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집니다. 옛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는 율동한가. 그 한결같은 마음은 벌써 2대째 40년 세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한가를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농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 율동 한가가 시작할 당시부터 농업은 계속 해오시던 업이었고 거기에서 한가의 주 원료가 찹쌀, 그 다음에 쌀이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어른 때부터 지금까지 농업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은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 원료가 양이 또 늘어나고 해서 농사의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탓에 율동한가를 맛보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지금 작업하시는 게 네. 이렇게 널어서 말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율동한가의 맛의 비결은 그야말로 이 질금이 중요한데요. 질금은 보리에 요 싹이 얼마나 났느냐, 그 다음 뿌리가 얼마나 났느냐에 따라서 보리의 단맛이 달라집니다. 질금의 단맛이. 그래서 나중에 조청을 꼬았을 때도 얼마나 조청이 진하게 따려지느냐, 그 맛의 차이가 이 질금에서 뭐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집안에 가업을 잇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 특별한 결심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결심이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집을 좀 일찍 와서 어머니 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졌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제가 또 이런 촌의 생활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전부 다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작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70년 보릿고개 시절 일대 이규란 여사를 시작으로 이대 손성만 사장과 며느리까지 이어진 우리 전통 먹거리.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우리 한가를 옛 어머니들의 손맛과 정성을 담아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제 준비되는 찹쌀 바탕을 기름에 튀기고 나서 저희가 조청을 바르게 되는데 그 조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조청 맛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네. 그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만의 비결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한다는 그게 방법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자체 농사 지은 저희 쌀로 질금도 저희 손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쌀과 오로지 질금만으로 엿을 꼬아서 몇 시간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조청 작업만 해도 시간이 3일 걸립니다. 밤낮으로 엿기름을 가마솥에 구워 만든 조청, 직접 수확한 질 좋은 쌀까지 들어가는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모두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한가득 담은 율동한가. 이것이 할머니의 할머니로 이어지는 옛것, 우리 전통의 맛입니다. 마지막 포장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드디어 손님 앞에 선보이게 되는데요. 전통 방식 모든 공정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정성 가득 담아 만드는 율동한가. 이런 고집이 오늘의 향토뿌리 기업으로 탄생시킨 힘이 아닐까요? 혹시 들어가는 어떤 뭐 인사 말씀이나 이런 거는 뭐 내용으로 맞나요?
처음엔 아름아름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입소문이 퍼져 전국에서 전화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현재 명실상부한 도내 최고의 명품 한과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한 율동 한과. 사장님, 한과를 만드시면서 가장 보람된 기억이 있을까요? 보람이라고 하면 제가 가업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십수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오시던 손님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주시고 또 제품이 좋다고 이렇게 호평을 해주실 때마다 보람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율동한가에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제품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앞으로도 제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율동한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롯이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우리의 전통 먹거리, 육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옛 추억과 함께 진정한 우리 먹거리, 그 전통의 맛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진정한 이름의 슬로우푸드 대표주자 율동한과.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